당신의 집엔 이런 공간들이 있나요? 알파룸, 베타룸, 그리고 오메가룸 말이죠. 팬데믹의 시대, 내 몫관 안에 갇힌 주거 공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 단조로운 일상을 다채롭게 변주시켜주는 마법 같은 공간. 조금 더 머물고 싶고 한껏 더 즐기고 싶어지니 집안의 작은 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까지 바뀌었답니다. 아무래도 저도 여유 시간을 조금 일부러 가지려고도 일부러도 또 여기 자꾸 와지고 그러니까 자주 와지고 그렇더라고요. 어, 침대도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? 좋아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아? 잠도 잘 올 것 같아? 네.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? 할 수 있죠, 당연히. 생활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공간들. 이 남자의 손을 거치기 전까진 그저 하나의 평범한 방에 지나지 않았다는데요. 늘 상상하는 일들이 네. 진짜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마음도 설레이고 기뻐요. 좁은 세상을 쪼개고 또 쪼개는 나눔의 공간술이 펼쳐지면 감탄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사람들.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맥가이버 같아요, 사실. 너무 이렇게 좀 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티켓 없이도 볼 수 있는 공간술사 영남 씨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.